같이 박수 안 쳐도 괜찮고 월미도를 찾아주신 분께 저희는 월미도를 PR을 위한 여러분한테 뭐 사기치고 뭐 여러분한테 뭐 여기서 뭐 공연비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와주신 것도 고맙다고 박수 안 쳐도 고맙다고 우리 부처님께서 한 말씀 내리십니다. 마하바냐 바라빌다 심경관자지 보살행심바냐 바라빌다 심경 불경이 너무 길고 외우기가 힘들어서 중간생략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바냐 바라빌다주 축설주알 아제야제 파라제 파라승아제 모지시바하 지미시바하 박수도 안친 놈들 박수 안친 년들 누구들 찰패나 바라 있는 놈들 지미 시바하 좋고 시바하 역시 부처님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보십시오. 박수 안 쳐도 괜찮답니다. 지미 시바하 이들이 박수 안 치나 봐 오늘. 야, 안 쳐도 괜찮고 그 괜히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뭐 분장 지고 바깥에 나가다가 형님 여러분들 아우님들한테 취미 씨바 하면 맞아 뒤져도 열 번 뒤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로 인해 가지고 나가서 요거 보면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야 담배 피지 마라 이놈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뜸 그래 당신이 담배가 폈어? 세상에 우리 친구가 원주인데 그 고등학생들 그 담배 서너 명 피우는 거 뭐라고 했다가 그 맞아갖고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도 미제 사건이에요. 난 죽은 지가 한 10년 됐는데 원주에 가서 그 지나가는 학생들 담배 핀다고 뭐라고 그랬다가 세 명한테 몰매를 맞아갖고 죽었는데 누군지 몰라. 지금도 미제 사건이에요. 그게요? 냅둬 버려. 피어서 안 그래 뒤지든 말든 차 돌든 뭐 뽀뽀로든 말든 냅둬 버려야 돼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여기서나 여러분들 나로 인해서 간접 경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요고 싶어. 여러분들이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예? 여러분들 웃기려고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 같은 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것이요. 나 같은 놈이 없어 봐. 월미도 뭐 회복 뭐 어딜까 바닥으로 빠져 죽을게요. 뭐 들게요. 이게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이러는 것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감사해 봐. 나 스트림시 한번 얻게. 야 스트림션 잘해. 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엿은요 절대 겨울에 먹는 거 아닙니다. 절대 산 사람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버리세요. 엿은요 9월달 이후로부터 절대 생산이 안 됩니다. 누가 겨울에 엿 먹어 엿공장 생산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게 남아있는 게 언제 엿식었어. 여름에 지금요 안면도 꽃지에 손자 팔다 남은 거 재우정 여는 거예요. 그런 거 사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물건 팔라고 저거 하나씩 파는 것도 저 회사에서 홍보비 주니까 그걸로 이렇게 여덟 명이 먹고 살죠. 여기요 번영해서 번영해도 어려운데 우리 같은 공연비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공연비 줍니까? 연 몇 개나 팔려서요? 엿도 불쌍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사다 저거 젊은 새끼들 하나도 안 사. 그래도 신경 안 써요. 우리도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저도 월급쟁이입니다. 저 월급 400만 원 받아요. 여기 400만 원 못 받으신 분 많이 계시죠? 나 400만 원 물론 여관비하고 차량 기름값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여기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돈 팔아갖고 뭐 떼돈 남은 장사꾼이 아니고 저도 직원이란 뜻이죠. 직원을 제가 회원하자고 전속으로 다 가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모이시는 데 가서 여러분 소개해주고 그 PRB 홍보비 먹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한테 절대 안 팝니다. 내가 팔면 개새끼요. 네? 그 대신 내가 스트립샷 한번 멋지게 한번 얻게. 여러분들 근데 지금 나 헐떡하면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내가 제일 싫은 놈이 내가 아베 신조를 제일 싫어합니다. 일본 놈 쪽팔이 새끼고 지금 간 사람은 일본 놈보다 더 나쁜 새끼요. 전 일본 간나우토 총리 현 아베 신조 총리 지금 가는 새끼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모노 새끼 존마노 새끼 개새끼 잘 가는 새끼야. 왜 단장님 나올 때 어? 내 뒤에 나오는 그 단원님 나올 때 가. 왜 나 하필이면 나올 때가 나의 마방이 확 물에 빠져 죽어버리라니까. 나 죽으면 앞으로 절대 월미도 공연 못 옵니다. 어? 각색이 물에 빠져 죽는데 얼 것 같아요? 나 빠져 죽는 걸 볼게 안 볼게요? 5분만 있다가! 아, 안 갈 거지? 내가 또 만약에 죽어봐. 여러분들 자살 방조죄입니다, 혐의가. 나 자살하면 말려야 돼요.
왜 안 말렸냐 이거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조소받아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인천 경찰서가 다 조소받으라면 한 1년 걸려. 여기다 직장 다 잘려. 직장 잘리고 그냥 갈래? 여기서 5분 동안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줄래? 알았어. 저는요 여기 1원짜리 하나 여파라 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 파는 거 사지 마세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습니다. 아, 조문 떳떳하게 약국수 팔지 이런 데 갖고 오세요. 하지만 약은 절대 못 팔기로 번영이하고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여장사들 파스, 크림, 벨트 이런 거 못 팝니다. 때문에 저는 회원 화장품 전속 각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쪼를 재미없게 보면 사람이 안 모시면 누가 저 쓰겠어요. 저를 봐서라도 절대 물건 안 좋은 거 사지 마시고 내가 2분만 소개를 할게. 2분만 형님 누님 2분 2분 몇 분? 2분. 여러분들 목욕하시죠? 목욕하시면 때 밀어요 안 밀어요?